건축주와 건축 실무인에게 꼭 필요한 VIP 강의 100강을 꼭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2022년도 상업용 업무용 부동산 거래, 즉 주거용을 제외한 말 그대로 꼬마 빌딩의 이 근생이라든가 업무용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거래가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. 202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통계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. 여기서 보시면은 무려 작년 대비 26%가 감소를 했습니다. 26%가 감소를 했다. 뭐 11월 달과 12월 달의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26%에서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서 그래프를 보시면은요, 2021년 통계가 있고 2022년 통계가 있는데요. 여기서 2022년 월별 통계가 1월부터 10월까지 잡혀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2021년보다는 상당히 좀 떨어진 통계를 보여주고 있고요. 가장 최근 자료 2022년 10월 통계를 보니까 2021년도에는 8,419건이 거래됐고요. 2022년도는 3,968건으로 무려 50% 이상이 감소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매우 안 좋은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렇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2022년 11월 서울시 거래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022년도 서울시 상업용 업무용 부동산 거래를 보니까요. 여기서도 조금 희망적인 뉴스가 뭐냐면 11월 달, 즉 2022년 11월 달에 2,301동으로 거래량이 증가를 했습니다. 자, 여기서 보시면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축 인허가 통계와 마찬가지로 2022년 6월까지, 즉 이 부분까지죠. 6월까지는 상당히 좋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5월 같은 경우도 5,264건이 거래가 됐기 때문에 신축 허가와 비교를 해도요, 상당히 좀 많은 그런 거래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서 보시면은 7월부터 안 좋은 통계를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여기서 붉게 칠해진 부분이 부동산의 거래 건수고요. 여기서 하늘색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신축 허가 동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. 그래서 11월 달에 상업용 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2023년도에 어떻게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건축 인허가도 같이 맞물려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7, 8, 9, 10 안 좋은 시기를 보내다가 11월 달에 반등을 했다는 부분은 부동산 침체기로 접어든 게 아니라 어느 정도에 좀 다지고 새로운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는 그런 자금의 여력이 있지 않는가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2,301동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2022년도 12월과 2023년도 이제 1월 이런 통계를 보면서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면은 부동산이 어느 정도 좀 다지고 올라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 통계는 아파트 통계가 아니고요. 말 그대로 이제 꼬마 빌딩이라든가 비주거용 부동산 거래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아파트 거래와 이런 꼬마 빌딩의 거래가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. 2023년도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작은 희망을 가져보면서 통계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023년도에 반등이 있을지 앞으로 좀 통계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부동산 거래 통계와 신축 인허가 통계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2023년도 반등이 있을지 조금 희망적인 그러한 소식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2023년도 건승하시기 바라겠고요. 사실 뭐 좀 어려운 시기지만 이 시기 때 여러분도 공부하시고 또 여러분도 사업도 한번 더 돌아보시고 또 새로운 전략을 짜서 조금 더 나은 마케팅을 좀 수립해보고 수주 활동도 해보고 이런 부분을 좀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2023년도 여러분 건승하시고 여러분 사업체 많은 일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이건영 건축학교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고 많은 성원과 응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건축 뉴스를 마치고 더 나은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이건영 건축사였습니다.